기본을 알고 있으면 응용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미국 메이커 페어에서 만난 테이프 가미 활동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준비물은 종이 테이프만 있으면 됩니다. 마스킹 테이프라고도 하는데 손으로 찢으면 되니까 가위나 칼이 필요 없고요. 이미 한쪽 면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풀, 본드도 필요 없습니다. 종이 테이프는 다양한 굵기와 색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폭이 2.5cm인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양한 색상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되겠죠? 테이프 가미의 기본 형태는 끈적끈적한 면이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사선으로 말아가면서 길쭉한 막대 모양을 만드는 건데요. 손에 익숙치 않다면 긴 막대를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역시나 끈적끈적한 면이 밖으로 나가게 말아줍니다. 길쭉한 붓이나 빨대를 사용해도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 형태를 응용해서 테이프 가미의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쭉한 막대의 끝을 접어 달팽이처럼 동글동글 말아줍니다. 테이프가 끝나면 더 이어 붙여서 계속 말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원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막대의 끝을 접어서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비스듬하게 붙여나갑니다. 원이 점점 커지면서 계속 말아주면 삐죽한 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에서 접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또 반대쪽으로 접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붙여나가면 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면을 만든 다음에 이제는 옆으로 붙여주면서 올라갑니다. 테이프 막대가 부족하면 더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구니처럼 생긴 상자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마구 구겨서 붙일 수도 있고, 납작하게 붙여도 좋습니다. 테이프 가미의 작품은 바깥면이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코팅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우드락 본드를 추천합니다. 우드락 본드를 작품에 조금 짜준 다음에 손가락에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마치 붓처럼 구석구석 본드를 발라줍니다. 우드락 본드는 알코올성 본드로 만지면 차갑고 금방 마르는 편인데요. 이렇게 손가락에 붙였던 테이프는 떼서 버리면 되고요. 손에 묻은 우드락 본드는 문지르면 떼처럼 쉽게 벗겨지는 편입니다. 바로 물로 씻어주면 됩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우드락 본드가 마르는데요. 테이프 가미 작품이 더 이상 끈적이지도 않고 우드락 본드로 코팅이 되어 광도 납니다. 기본을 배웠으니 응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테이프 가미 작품은 어떻게 생겼나요?